굉장히 잘 보내셨습니까? 자, 뭐 요약집 부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 아직 마지막 저 교정을 의지해 줘 가지고 이제 찍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설비 파트에서 이제 강계 법령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조금 기본세 없는 좀 많이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자 총론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총론. 자 총론은 뭐두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 했습니다. 총론 파트는 자두 문제가 기출되는데 그한 문제가 무엇이 됩니까? 하중적이에요. 자 그러면 총론 파트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하중에 관련된 문제, 하중 문제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건축 구조입니다. 자, 구조. 이제 구조의 특징 개념을 내는 거하고, 두 파트의 형태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뭐 난이도는 구조 쪽을 좀 쉽게 내줬습니다. 그래서 뭐 가구식 구조, 조직식 구조, 일체식 구조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근식이냐 습식이냐는 아는 그 기준 가지고 뭐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중 부분은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면 조금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을 갖다가 조금 타치하는 그런 지문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답은 의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답을 유도시킵니다. 그래서 혹시 어려운 지문은 패스를 하십시오. 바로 세모 표시해놓고 바로 패스하고 다른 지문을 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중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 그러면 하중 개념은 기본적으로 보통 일반 지역에서는 일반 지역에서 장단기 하중으로 나눌 때, 자, 그래서 건축물에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무슨 하중? 장기 하중. 그래서 장기 하중은 두 가지가 장기 하중에 속한다 했습니다. 일반 지역에서 장기 하중으로 적용되는 것은 그 1번의 무슨 하중? 고정 하중하고요. 그래서 고정하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라중. 이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기하중으로 봤다는 점을 항상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장기하중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하중은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무엇이었습니까? 자중 개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라중 개념은 보통 건축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중이 무슨 하중? 하라중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자 어떤 부분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착,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비내력 부분이나 건축 설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있죠? 이 측면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시험 흐름이 계속 이겁니다. 그래서 20회, 21회 때의 시험 흐름이, 자, 비내력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 고정하중은 건축물의 뭐다? 자중이었죠. 구조물의 자중 개념이 고정하중이었습니다. 고정하중이었는데, 그러면, 비내력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이 비내력 부분, 그럼 내력 부분들은 다 고정하중에 속합니다. 그런데 비내력 부분이나 건축 설비적인 측면, 설비. 그래서 이제 비내력 부분과 건축 설비는 부착 고정이 된 것은 무엇으로 본다? 고정하중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착 고정이 돼야 돼요. 부착 고정된 거, 부착 고정된 것은 고정하중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부착 고정이 되지 않는 것은 무슨 하중?
사라진 개념이네. 그래서 이런 비내력 부분, 비내력 부분이나 건축 설비,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부차 고정이 되지 않은 겁니다. 부차 고정이 안된 것은 하라준 개념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시험에 그 예로 들어서 냈던 게 칸막이 벽이에요. 칸막이 벽. 그래서 칸막이 벽이 고정된 칸막이는 무엇이다? 이제 문장을 막 이제 변화를 줄 겁니다. 핵일찍이가 아니고 변화를 줘서 이제 쓸 겁니다. 이제 조접적 칸막이 벽 이렇게 냈는데 이제 변화를 줍니다. 고정된 칸막이야. 자, 뭐다? 변화를 줄수 있는 가동성 경막에 이런 게다 틀리십니다. 그러면 계속 철거를 하지 않는 이상 고정이 돼 있으면 그것은 이동 가능하지 않는 것은 바로 뭐다? 고정하죠.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이거 비내력 부분 가지고 언급을 한 거예요. 바로 조적조 칸막이. 자, 조적조 칸막이 벽은 자, 여러분들이 얘는 부차 고정이 됐죠? 그래서 얘는 모르타르 부차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하중으로 본다? 고정 하중으로 봐줍니다. 그런데 이동성, 그래서 가동성 경량 칸막이는 그래서 이런 가동성 이런 경량 칸막이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속한다? 하라중에 속하는 겁니다. 가동성 경량 칸막이 이런 것은 하라중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차 고정 여부를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부착 여부를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착되지 않는 부분은 하라중이고, 부착된 것은 무슨 하중? 고정하중.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의 구분은 그걸 꼭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고정하중은 이미 대략 알고 있습니다. 대충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고정하중은 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다 그러면 보통 단위 면적 다 이미 체중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다 하면 1입방미터당 보통 1세제곱미터당 보통 얼마 되는가 하면 2.4톤이 되거든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철골 철근 콘크리트는 2.5톤이고 그런데 하라중은요 애매합니다. 설계를 할 때. 자, 어떤 개념이 있는가 하면, 하라중 개념은, 자, 여러분들이 같은 아파트라도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 적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맞죠? 적게 하는 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딸랑 두 부부만 사는 경우도 있는데, 맞죠? 그런데, 아, 이 집은 또 대가족주의를 좋아해가지고, 올 집에서 다 사는 사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자, 특색에 따라서 틀립니다. 뭐, 많이 사다가 놓고서 적재를 많이 하는 분들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이제 분포 특성을 조금 파악하기 힘든 게 어떻게? 하라중이에요. 하라중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모하기는 좀 힘든 것이 하라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분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흐름이에요. 부착 고정 여부를 가지고 무엇을 따지라? 고정하중과 하라중을 꼭 따져주시는 것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비든 비내력 부분, 그러면 내력 부분은 다 어디에 속합니까? 기본적으로 내력 부분은 고정하중이에요. 그럼 내력 부분은 이런 게 내력 부분이에요. 기둥, 보, 슬래브, 벽 이런 거 있죠? 일반 벽체, 철근 콩고 벽 이런 것이 내력 부분입니다. 그럼 내력 부분 기초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한다? 고정하중이고, 이제 비내력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봅니다. 자, 마감재. 마감재는, 자, 하라중이다, 고정하중이다. 마감재. 아, 그것도 부착 고정 여부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마감재가 부착 고정이 되면 무슨 하죠? 고정하중이 돼. 마감재도. 명심하죠? 비내력부, 사실, 비내력부분입니다. 마감재. 그래서 이제, 마감재도,
마감재. 마감재도 부착 고정이 되면 고정하중에 속합니다. 부착 고정된 것은 고정하중에 속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타일이 돼. 자, 여러분 타일을 마감하는 것은 부착을 시켜야 됩니까? 안 시켜야 됩니까? 시켜야 되죠. 그래서 그 무슨 하중이다? 고정하중이다. 자, 미장공사를 했습니다. 무슨 하중이다? 고정하중입니다. 미장이 붙어있어야죠. 아, 발라놨는데 공간 이격식이 떠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명심하세요. 부착 고정이 되면 고정하죠. 부착 고정이 안 된 것은 하라죠.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바닥에 양탄자 마감을 해놨습니다. 그럼 무슨 하죠? 양탄들. 카페트 깔았습니다. 하라중입니다. 그런 것은 하라중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개념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건축물의 구조, 자, 골조의 자중을 우리가 고정하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3번에 보시면, 건축물 및 공작물의 각 부분의 고정하중은 각 부분에 뭐다? 실상에 따라서 산정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부분의 중량은 사용하는 재료의 밀도나 단위 체적 중량이나 조합 중량을 사용해서 산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그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얘는 저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는 보통 이 자체 무게를 우리가 이렇게 정하고 있다 했죠. 2.4톤. 단위 체적당 중량으로 보통 산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단위 체적당 중량. 그러면 보통 철근 콘크리트는 2.4톤 정도로 봐주고, 그 다음에 RC조, 이건 RC조라 했죠. RC조는 이렇게 봐주고, 그 다음에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뭐였습니까? SRC죠. 철골 철근 콘크리트는 SRC죠는 이건 2.5톤이 됩니다. 2.5톤. 그래서 단위 체적당 중량으로 구할 수도 있다는 점 같이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정하중이 많이 나가는 건물은 무슨 구조다? 일체식 구조. 보통 일체식 구조들이 고정하중이 많이 나간다.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일체식 구조들이 고정하중이 커요. 일체식 구조. 그래서 일체식 구조가 고정하중이 큽니다. 큰 건축물에 속한다는 측면을 공부 같이 해 두십시오. 그리고 하라중. 자, 적재하중 개념. 그래서 하라중, 적재하중은 뭐함으로 생기는 거다? 점유 사용함으로서. 건축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하중이라 했겠죠? 점유 사용함으로서 생기는 거야. 점유 사용함으로서, 자, 발생되는 하중이 무슨 하중이다? 하라중이에요. 발생되는 하중이 하라중이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자, 발생을 예상된 최대 하중으로 해야 된다? 최소로 평균으로 해야 된다? 최대. 자, 항상 최대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최대로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최대. 그래서 자, 발생되는 최대입니다. 발생되는 최대 하중으로 해야 돼. 최대. 안전을 위해서 최대로 우리가 설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있죠. 주택의 거실 용도는 얼마다? 2kN per 제곱미터 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로 설계하라는 거예요. 최대로. 최대로 설계하고, 그러면 사실 2kN per 제곱미터가 안 들어가잖아요. 1제곱미터당 0.2로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0.2로 200kg 정도로 설계를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 집에는 200kg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그렇기 때문에 최대로 설계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3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보통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라중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분포 하라중이죠.
이 등분포 하라중하고 하라중은 사실 집중 하라중 두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등분포 하라중에서 자 주택은 자 이렇게 주택 용도는 거실 용도 거실 개념하고 이걸 정확히 하면 되네. 거실은 얼마로 소요? 2 키로 유톤 퍼 제곱미터로 설계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용실 공동주택의 공용실만 예외 조건이죠. 공동주택의 공용실은 얼마로 설계한다? 5키로 유톤 퍼 제곱미터로 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발코니는 출입바닥 하라 중에 얼마로? 1.5배로 설계하면 돼요. 그럼 발코니는 이거 1.5배로 가주면 된다, 이게. 그러면 거실이 얼마 됩니까? 2니까. 2 곱하기, 자, 2, 얼마? 1.5배 하니까 3kg 유톤 퍼 제곱미터로 설계하시면 된다. 그러면, 자, 우리가 공동주택의 거실은 이걸, 자, 예로 설계하지만, 발코니는 3kg 유톤 퍼 제곱미터로 설계해 주시면 된다. 1.5배. 그래서, 어디가 큰 값을 쓴다? 발코니. 자, 발코니는 특히 사변 고정 슬래버 개념이 아니에요. 사변이 고정된 슬래버가 아니고요. 보통 1변 고정이나 뭐 2변이나 3변 고정 슬래버로 설계를 합니다. 사변 고정 슬래버로 설계가 안 돼요. 그리고 이삿짐이 이리 올라오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1.5배로 설계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코니가 거실보다 큰 값으로 설계된다는 점을 항상 기억을 해 두시면서 최대는 5가 돼야 돼요. 최대는 5kg 유톤 퍼 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래서 발코니는 이걸 넘어서는 안 되고 최대는 5 정도로 봐주고 있다는 점을 자, 학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계단의 경우 계단은 보통 이렇게 설계합니다. 계단 개념은 설계를 할때 보통 단독주택이나 2세대 거주주택의 경우는 단독주택과 2세대 거주주택은 2세대 거주주택은 쉽게 이것을 2세대 거주주택이라고 합니다. 앞집만 있는 거. 공동주택에서 뭐만 있을 때? 앞집. 앞집만 있습니다. 다른 집은 없습니다. 계단실에, 여기서 이제 현관문을 서로 마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집만 있죠. 앞집이라고 합니까? 옆집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이 경우는 2kg 유톤 퍼 제곱미터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자, 이제 요걸 하고, 뭐, 기타 계단은 전부 다 5kg 유톤 퍼 제곱미터로 설계를 합니다. 5. 기타 계단은 5가 되겠고, 그래서 1반은 이걸로 봐주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호령 아파트는 뭘로 설계한다? 이걸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일반, 자, 복도형 아파트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사무실 이런 데는. 나머지 계단이 이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난 시 어디로 피난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계단입니다. 계단으로 피난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2세대 거주주택은 다 내려와도 인원이 얼마 안 돼. 2세대는 양쪽 집, 두 집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일반 빌딩 같은 데, 백화점 이런 데 나오면 어떻게 확 몰리죠? 엄청난 인원이에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는 안전을 위해서 5kg 유톤 퍼 제곱미터로 설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구분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자, 현재 흐름이 어느 쪽이었었는가 이것입니다. 이걸 내다가 이 등분포 하라중 개념을 내다가 지금 이걸로 간 거야. 고정 여부가 가지고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패턴이 일정하게 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다르게 변화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4번의 책 가지고 건축 구조물은 등분포 하라중과 집중 하라중 중에서 구조 부재별로 더 큰 하중 효과입니다. 꼭 채 것마다 더 큰 하중 효과입니다. 효과를 발생시키는 하중에 대해서 설계하라 이게. 그럼 집중이 크면 집중으로 설계하고 등분포가 크면 어떻게? 등분포를 기준으로 설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을 가지고 기준 설계하는 게 아니고 뭐다? 큰 하중 효과를 가지고 설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명심을 해 두세요. 자, 그리고 명심하세요. 하중은 얘들이 기본이에요. 고정과 하라중이. 그래서 이걸 꼭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지 시험 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변화는 있습니다. 문장을 똑같이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건 유도리를 조금 생각해서 접근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이제 적설하중. 그러면 장기하중은 기본적으로 이 몇 가지 두 가지가 건축물에 사용되는 장기하중 개념이 됩니다. 장기하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적설하중. 자, 이제 건축물의 단기하중에 사용되는 하중들이 대표죠. 여기 나오는 적설하중, 스노우로드 적설하중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보시면 무슨 하중? 지진하중 있죠. 지진하중, 그리고 풍하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들면 충격하중이나 기타 하중들은 많아요.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얘들은 종합문제 지문은 언급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적설하중, 지진하중, 풍하중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개념 구조물의 자중을 아느냐 모르느냐, 고정하중을 아느냐 모르느냐, 장단기하중 이런 거 다루다가 이제 요새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설하중은 우리가 이것이 적설하중이죠. 지붕 위에 쌓이는 눈의 무게가 무엇이다? 적설하중이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간혹 가다가 자, 보통 아파트는 지금 어디입니까? 발코니, 염들 용으로 베란다. 베란다 써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혹시나 분양하는 데 가서 베란다 확장형입니다. 진짜 베란다를 확장해 주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깜놀할 겁니다. 진짜 해주면 계약할게 이러면서. 그리고 설명을 해 주세요. 베란다가 뭔지. 베란다는 이게 베란다입니다. 자, 이래 간혹 가다 주상 복합 건물을 치면요 앞에 베란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자 밑에는 상가 용도고 위에가 만약에 이렇게 아파트를 주상 복합 건물 이렇게 치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밑에는 상가고 위에가 주상 복합 아파트로 지어지면 여기가 옥상이죠. 이 옥상인데 여기가 이제 아파트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베란다예요. 이게 베란다입니다. 그래서 진짜 베란다 확장해 주냐고 물어보시면 베란다 확장하면 무진장 커집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해야 됩니다. 베란다가 뭔지 좀 알고 분양하라고. 베란다 확장형이라기 때문에 앞에 베란다 앞집 있죠? 지붕을 만들어가야 그걸 다 확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베란다가 있으려면요 경사지에다가 이렇게 지으면 베란다가 생기겠죠? 이렇게 경사지에다가 건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어 올라가면
건물을 이렇게 지어 올라가야지 앞에 베란다가 다 있잖아, 맞아? 건물을 이런 식으로 지어버리면 경사지 이렇게 지어버리면 앞에 이게 다 있습니다. 베란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아두실 게 이제 적설하중은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자 이제 다설 지역에서는 뭘로 본다 얘를 장기하중으로 봅니다. 다설 지역이 조건이 주어지면 이때는 장기하중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장기하중으로 봐주고 그런데 주의점이 이겁니다. 여기 2번에 보시면 자 적설하중 계산에서 눈의 단위 중량, 적설 깊이, 지붕의 형상 경사도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게 이겁니다. 지붕의 형상 영향을 받죠? 지붕의 형상이나 경사도의 영향을 받는 거. 경사도가 기울기 아닙니까? 예, 물매. 그래서 지붕의 형상 기울기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무슨 하중? 적설하중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거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냐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설 지역에서 눈이 많이 오는 지붕은 자, 지역에서 지붕은 경사가 심하죠. 경사짓게 되는 거고, 눈이 안온 데는 뭐 평지붕 이렇게 할수 있다. 그래서 명심해 두죠. 자꾸 언급을 해요, 이걸. 지붕의 형상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무엇이다? 자, 이런 적설하중이네, 적설하중. 제발 지진하중이 지붕의 형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붕의 형상이 만약에 지진하중에 영향을 받게 되면 지진이 많이 오는 데의 건축물들은 지붕이 특성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 다 그렇게 만들면 안전해지겠죠? 지붕의 형상이 지진하중에 영향을 주면 지붕만 다르게 하면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자, 이 머리 두상을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데 이발을 하는데 와, 막, 저, 형상 이상해. 머리 무게가 가벼워지고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3번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지상 적설하중의 기본 값은 재형 기간은 몇 년이다? 100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형 기간이 나오면, 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100년이에요, 100년. 100년. 자, 주의할 것은, 자,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재형기가 나오면 지진하중이죠. 얘만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바람이나 이런 기준은 재형기간이 현재를 기산점 잡아서 과거 100년간을 토대로 잡습니다. 근데 지진하중은 재형기간이 이거는 2400년이에요. 얘는 재형기간 설정하는 게 차이가 있는 것은 자 지진하중은 명심하세요. 지진하중은 2400년간을 기준 잡습니다. 기원전부터 잡는 거예요. 지금 2019년도니까요. 기원전 300, 맞아요. 올해 2019년도 맞죠? 관리사 몇회 시험만 자꾸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기억하시고, 기원전 300, 그러면 381년 전이죠? 기원전 381년 전부터 지진 기준으로 데이터를 잡겠다는 게, 왠가면 지각 변동이니까 그런 게 크기 때문에. 그 측면을 알아두시고, 재형기간은 100년을 기준 잡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알아두실 거,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지상 적설하중은 얼마다? 최소, 지상 적설하중은, 우리가 5kN 퍼 제곱미터로 설계합니다. 0.5kN 퍼 제곱미터로 설계합니다. 최소 지상 적설하중은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 여기서 적설하중은 지붕의 형상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지진하중 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하중은, 지진이 이제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이 지진하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진하중은 어떻게 구한다? 이것을 항상 기본적으로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지진력, 지진하중. 그래서 지진력은 고정하중에다가 무슨 하중? 하라중, 적재하중입니다. 이 두 개의 하중의 수평진도를 곱한 것이 무엇이다? 지진력, 지진하중 개념이 돼요. 그러면 지진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건물의 뭐라는 거예요? 무게죠. 하중이 되게 하중. 하중이 가장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건축물의 무엇이다? 질량이야. 건물의 질량입니다. 건물의 질량에다가 지진하중이 영향을 주는 건물의 질량에다가 지방가속도를 곱한 거거든요. 지방가속도. 그래서 이제 지진하중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무게예요. 무게하고 다른 계수들이에요. 응답계수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진하중. 그래서 그걸 명심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진하중은 재불의 건물의 형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붕 형상. 지붕 형상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건물의 무엇이다? 질량, 무게. 무게가 영향을 많이 줍니다. 같은 지진이 오더라도. 그래서 그 측면을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진 능력 표기법은 수중 메르칼리 진도 등급, MRI 등급으로 나타낸다는 것, 그리고 최대 지방 가속도하고 함께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래서 저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지진 규모를 이야기할 때마다 리트 규모를 쓰죠. 그런데 이것은 내진 능력 표기법입니다. 내진 능력 표기법은 수중 메르칼리 진도 등급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내진 기본적으로 할 때 설계 기준에서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내진, 재진, 면진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물의 강성을 확보하는 기술이 무엇이다? 내진이고, 그래서 이제 별도의 장치를 이용해서 지진력을 갖다가 흡수해 주는 기술이 무엇이다? 재진입니다. 그래서 재진이 초고층 건물은 이걸로 간다겠죠? 초고층 건축물의 내진 설계가 바로 재진입니다. 재진. 그래서 이 초고층 건물은 재진으로 가게 되는데, 바로 재진 장치를 이용한다겠습니다. 재진 장치. 재진 장치가 동조 질량 감색이라는 게 동조 질량 감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거예요. 그래서 초고층 건물은 전망대가 위에 없습니다. 최고 위층에 없습니다. 전망층이 항상 몇 개 층 밑에 있죠. 위에 층엔 딴 거 들어있어요. 재진 장치 설치하고 다른 거 있습니다. 다른 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 저 봅니다. 자, 제1호대 월드도요. 전망층이 120몇 층인데 몇 층에 있습니까? 118층에 있죠. 전망층이 118층에 있습니다. 위에는 저거 재진 장치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 이 재진 장치를 이용해서 진력을 흡수해 주는 것이 바로 재진 기술이다. 그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면진은, 자, 보통 집안하고 구조물의 진동을 분리한다 했죠. 그래서 보통 면진 개념은 보통 저걸 이용, 탄성재를 이용하는 겁니다. 건축물이 있고, 그 다음에 집안이 있을 때, 집안과 이 구조물 사이에다 탄성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탄성 재료를 써가지고 적층고무거든. 써서 어떻게 집안의 진동과 구조물의 진동을 인위적으로 다르게 하겠는 것이 바로 면진기술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내진 설계 개념상, 그러면 내진 설계상 우리가 정확히 구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의 형태와 지중 구조는 가능 어떻게 단순한 걸 써야 되면 절대 복잡한 것을 써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것을 써주시고 특히 니은 집안에 뭐다 액상화 현상. 자, 액상화 현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액상화 현상은 어느 집안에서 생긴다는 겁니까? 액상화 또는 유동화라겠죠. 유동화는 사질 집안이거든. 그러면 집안의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누구예요? 지진하중이에요. 자, 얘는 적설하중은 지붕의 형상에 영향을 받지만 지진은 뭐다? 집안의 종류에 영향을 받는 게. 그래서 이 지진하중은 집안의 종류에 영향을 받는 게. 집안의 종류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집안이 어떤 집안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집안이 어떤 집안에 따라서 지진하중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니다. 매립지 매우 안 좋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매립지. 매립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저겁니다. 일본 고베시가 바로 매립지 위에 건축됐어요. 그래서 지진이 왔을 때 박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동일, 옛날에 저거 있잖아요. 지진 났을 때 일본 간동대지진이죠. 그때 이유 없이 우리 조선인들 많이 죽였잖아요. 뭐라고 해요? 그때 당시보다 지금 만약에 동경에 대지진이 오면요. 그건 그때 당시 지진 규모는 보다 훨씬 상이할 겁니다. 같은 지진에 와더라도. 지금 이제 일본 동경시가 확장되면서 다 매립했어요. 매립이 엄청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살 날 겁니다. 아, 보강해놨거든. 대비해서. 보강해놔도 안 됩니다. 액상화 현상이 일어난 집안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액상화 현상은, 그래서 특히 무슨 집안에서 많이 생긴다? 사질 집안에. 예. 모래 집안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액상화. 그래서 이제 액상화 우려가 되는 집안의 건축 특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액상화 우려가 있는 집안은 우려가 있는 집안에서는 지중 구조물하고 기초를 갖다가 지중 구조물과 기초를 일치화 해줘야 됩니다. 기초를 일치화를 해줘야 됩니다. 일치화. 그래서 이제 분리시키면 안 되고 일치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일치화. 일치화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점 같이 공부, 학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력으로 작용되는 무게가 적을수록 집안 지진력은 적어지기 때문에 아까 했죠? 지진력이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고정하중에다가 하라중 두 개 합에다가 수평진도를 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무게는 최대한 줄여라. 그래서 뭐 디귿까지 두 번 언급을 했습니다. 두 번 정도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평면계획 시 비정형 평면보다 무슨 평면? 정형 평면 계획으로서 비틀림 효과를 없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로티 구조는 내진 설계상 불리합니다. 필로티 구조. 자, 그는 그리고 알아두실 거 자고 다 써놓으세요. 자, 필로티 구조는 필로티는요. 이거는 일반 지진 하중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특별 지진 하중을 고려해야 돼. 이거는 특별 지진 하중으로 해야 됩니다. 특별 지진 하중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거잖아요. 지진이 자꾸 나니까, 자,
저기 유수에 나오죠. 제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6에서 7 정도의 지진이 올수 있다라고 뉴스 나오던데 갑자기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그 전제 조건을 깔아드렸습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앞전 동일본 대지진 있죠. 그보다 큰 지진이 와야 돼요. 9.2에서 9.5 사이의 지진이 오면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요, 빨리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 빨리 이사 가세요. 혹시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 있습니까? 없죠? 단독주택은 지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자, 튼튼한 아파트는 가르쳐 드렸습니다. 2005년 이후입니다. 이후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로서 공급은 한 2009년이나 이 정도 공급됐을 거예요. 15층 이상 되는 아파트가 그때부터 내진 설계를 똑바로 했어요. 강화된 내진 설계를 했습니다. 아, 그때 또 저기 인도네시아 그 지진이 있었잖아요. 2000몇 년도 앞에. 그래서 2005년 이후에 우리는 조금씩 늦어요. 막장. 그래서 그 15층 이상 되는 아파트가 내진 설계를 똑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제가 강의가로 간다고 제가 안 해가지고, 확인을 안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의심스럽습니다. 자, 봐두시고. 그래서 그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비읍에 기둥 파괴보다 무슨 파괴? 보 파괴를 유도하고 전단 파괴보다 힘 파괴를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건 이거예요. 기둥이 파괴되면요, 전단 파괴는 일시에 붕괴되는 거예요. 이 전단 파괴는 이래 돼. 그냥 이렇게 파괴되는 거고, 힘 파괴는 이렇게 늘어나. 힘 파괴 늘어나면서 철근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면서 파괴되죠. 철근은 쭉 인장력이 쭉 늘어나면서 파괴, 천천히 파괴돼. 근데 전단 파괴는 탁 파괴되는, 기둥이 파괴되는 거야. 그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힘 파괴를 유도하도록 설계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다가 하나만 적어놓읍시다. 자, 허용 응력 설계에서, 허용 응력 설계를 할 때, 그래서 허용 응력 설계를 할 때는 지진 하중 계수를 0.7로 봐줍니다. 안전 계수를. 지진 하중 계수를 0.7로 봐줍니다. 0.7. 그래서 사용 하중을 고려하니까 100%로 봐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0%. 그래서 0.7로 우리가 봐줍니다. 지진 하중 계수를 0.7로 봐요. 근데 이제 강도 설계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1로 봐주지만, 허용 응력 설계는 사용 하중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0.7 정도로 설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철근에, 저것도 봅니다. 우리가, 철근에 강도할 때 저거 했었죠. 항복 강도하고 인장 강도 했죠. 철골이든. 그러면 항복 강도는 항복점에서 받을 수 있는 강도거든. 그러면 인장 강도는 떨어질 때까지 견디는 강도가 인장 강도예요. 그러면 인장 강도를 100으로 보면요, 항복 강도 한70 정도밖에 안 되거든. 70%.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진 하중 계수를 얼마로 본다? 0.7로 본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자,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 하중의 풍하중에 대해서 해 놨습니다. 자, 풍하중은 자, 일반적으로 핵력으로 작용되죠. 근데 이제 풍하중은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어떻게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풍하중은 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지역은 바람이 잘 불고 어떤 지역은 바람이 잘안 불죠.
그렇습니까? 예, 어느 아파트 단지는 시원한데, 어디는 가만 두고 죽겠죠. 그래서 얘는 풍화중은 지형에 영향을 받죠. 이거는 지형에 영향을 받는 게 풍화중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 지진은 지반의 종류에 영향을 받죠? 지반의 종류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무엇이다? 지진하중이고. 그래서 이제 풍화중은 지형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형.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틀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바람이 잘 부는 데도 있고, 바람이 적게 부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어디 가면 얼음이 오는 데도 있잖아요. 여름에. 그래서 그런 데는 뭐가 붙어서 얼음골 이런 게 지에 붙었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풍화중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통상적인 건축물의 지붕의 무슨 높이? 평균 높이를 기준 높이로 합니다. 평균 높이가. 자, 여기서는 평균 높이를 기준 높이로 해서 그 기준 높이에다 속도압을 기준으로 풍화중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하중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하중은, 자, 시험 문제 풀때 이겁니다. 그러면,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새로운 있죠? 지문을 조금 어려운 데 가서 이렇게 따오더라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제를 푸시고요. 그리고 지문을 풀다가 어떻게 푸시면 되는가 하면, 자, 이겁니다. 요새는 이제, A형 받느냐, B형 받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맞아? A형하고 B형하고 문제가 위치만 달라요.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옛날 처음에 시험 칠때네 가지 유형이 들어오니까요. 네 가지 유형을 가지고 시험 치는데, 못 나눠죠. 나눠주다 헷갈리고 막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형밖에 안 옵니다. 처음에 네 가지 형 가지고 하니까 못 나눠줘. 와, 연습을 하고 막 가르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도 제대로 못 맞아. 아, 내가 답답하던구만. 내가 들어가 옆에 있는데 답답해 죽겠어. 저걸 저렇게 못 나눠주지. 내가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팍팍 들지. 지금 두 가지 형밖에 안 들어옵니다. A형하고 B형 두 가지밖에 안 들어옵니다. 두 가지밖에 안 도는데, 문제는 똑같습니다. 근데 위치만 다르다. 위치만 약간씩. 패턴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1번, 2번 문제가 A형은 무조건 1장이 나와. 건축 구조하고 바람이 좀 이게 나오고요. 그런데 간혹 가다, 패턴상 이겁니다. 설비 쪽은 간혹 가다가 순서에 관계없이 막낼 때가 있었어요. 패턴이. 그래서, 그게 내가 간혹 가다 한 번씩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실제 시험도 그렇게 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막, 저, 전기나 이런 게 먼저 앞에 와서 막 내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계산 문제. 그래서, 봐두시고, 그런데 여기는 거의 패턴이 유사합니다. 1장 문제, 총론 문제를 거의 먼저 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럴 때풀때 초반에 맞추고 가야지 기분이 좋아서 잘 풀립니다. 그리고, 시설계로는 무조건 여러분들 연습하십시오. 시설계로는 올해 시험은요, 시설계로는 얼마 만에 시간 내에 푸는 것이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세 과목 쳐다가 처음으로 두 과목 치거든요. 그럼 회계원리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들 회계원리를 시간 내에 풀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세 과목이 있을 때 하고 두 과목이 있을 때 틀려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분에 20분 남았을 때 하고 100분에 20분 남았을 때는 개념이 완전 틀려지거든. 150분에 20분은 적지만 100분에 20분은 커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20분 정도 나오면 늦어도 20분 정도 나오면 20분 남았습니다를 할 건데. 그때 얼마나 풀 것인가 이거예요. 시험장에서 얼마 남았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그 다음부터 안 풀립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설 계로를 30분 이내에 풀도록 하십시오. 이제 무조건 30분 이내에 끊어야 돼. 그래서 30분 이내에 정확히 아는 문제만 서른 몇 개 이상 푸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모르는 거 남겨놓으세요. 그렇게 가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딱 두 과목밖에 없기 때문에 시설계로 풀고 회계만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감이 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해결하시고 잠깐 휴식하고 가도록 할게요. 아, 참.